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첫 번째 영상에서 만들어 본창 안에 버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버튼이 GUI 프로그램의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보통 어떠한 기능을 버튼을 누름으로써 구현하게 되죠. 심지어 버튼 하나만으로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예로서 이번 영상에서는 현재 시각을 출력해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상에서 우리는 버튼을 왜 만드는 걸까요? 아니, 사용자 입장에서 버튼을 왜 누르는 걸까요? 당연히 누르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버튼의 기능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누르려고 하는 버튼에 무슨 기능이 있는지 어떻게 알까요? 버튼에 짧은 설명이나 많은 사람들에게 익숙한 기호 등이 들어가 있어서 알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버튼을 만드는 목적은 어떠한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이고, 그 기능을 설명해주는 문구나 기호가 필요하다고 기억을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버튼을 만드는 코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튼을 생성하는 함수는 button입니다. 괄호 안에 우리가 미리 만들어 놓은 전체 창을 넣어줍니다. win이라는 변수였죠. 창에서도 마찬가지였겠지만, 버튼을 만들었다고 해서 바로 볼수 있는 게 아닙니다. 버튼 변수에 pack이라는 함수를 걸어서 배치를 할수 있습니다. pack 말고 다른 옵션을 가진 함수도 있긴 하지만, 그것은 나중에 위젯을 배치하는 것에 대해 따로 다룰 예정이기 때문에, 일단 pack 함수만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까지만 실행하게 되면 비어있는 버튼이 생기게 됩니다. 이제 버튼에 옵션을 하나씩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볍게 버튼 크기입니다. 버튼에 config 함수로 옵션을 붙일 수 있는데요. width로 가로 길이, height로 세로 길이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 픽셀 단위입니다. 그리고 버튼 안에 내용을 넣을 수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config 함수를 사용하고 text라는 옵션으로 문자열 형태를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설명이나 기호를 넣으면 되겠죠. 가장 중요한 버튼의 기능입니다. 버튼을 클릭할 때 어떠한 기능을 구현할지 지정하는 것인데요. config 함수를 쓰고 command라는 옵션을 사용합니다. command 옵션에 어떠한 함수를 넣게 되는데요. 그것은 버튼을 눌렀을 때 발생할 일을 사용자가 사전에 함수 형태로 정해준 것이 되겠죠. 이 예시에서 alert이라는 함수를 만들었는데 그 내용이 버튼이 눌림이라고 출력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딩을 하게 되면 버튼을 눌렀을 때 버튼이 눌림이라는 문구가 주피터 노트북 상으로 출력되게 될 겁니다. 이몇개안 되는 코드로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러 가보시죠. 지난 시간에 창을 만들었던 것을 복습할 겸 처음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tkinter에서 모든 함수를 들고와 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될 거고요. 창을 만든 함수는 tk였죠. 이것을 win이라는 변수에 저장을 하고 win을 main 루프까지 해줘야 창이 보인다고 했죠. 이거를 실행을 하게 되면 이렇게 아무 옵션이 붙지 않은 자연 상태의 창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옵션을 여러 가지 붙였었는데요. 크기를 일단 바꿔보죠. winGeometry라는 함수를 적어주게 되면은 이 안에다가 가로, 세로를 문자 형태로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00 by 100으로 해볼게요. 그리고 어떤 걸 바꿀 수 있었죠? 창의 제목을 바꿀 수 있었죠. 이 win이라는 변수 뒤에다가 title 함수를 붙이면 되고요. 여기에다가 문자열로 어떤 제목을 넣을 건지 넣으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프로그램이 현재 시각을 출력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what time 이라는 문자열을 넣을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넣어줬던 것이 뭐였죠? 폰트의 크기를 바꿔주는 거였죠. 물론 글자체도 바꿀 수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 기능을 수행하려면 win이라는 변수 뒤에다가 option add 를 넣어주면 되고요. 괄호 안에다가 별표 폰트, 그 다음에 이 안에다가 글자체와
글씨 크기를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제가 진지하기 때문에 공서체로 진행을 할 거고요. 중서 뒤에 크기를 한20 정도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바로 확인이 안될 거지만 지오메트리 이 크기와 제목이 바뀐 거는 확인할 수 있겠죠.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제목이 바뀌고 크기가 바뀐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상태에서 버튼을 추가해 보면은 될것 같네요. 이 버튼을 추가하는 코드는 창하고 좀 비슷합니다. 창을 만들고 이렇게 실행하는 것처럼 이 안에다가 버튼을 만들고 배치하고 하는 거를 코드를 집어넣으면 되는데요. 뭐 여기다가 쓰면 되겠죠. btn이라는 변수에다가 버튼을 만드는 함수 기억하시나요? 버튼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어떠한 것이 들어가야 되느냐, 어디다 붙일 거냐, 이 버튼을 어떤 창 안에 넣을 거냐를 적는 겁니다. 그래서 win을 집어넣어 주면 되겠고요. 버튼을 팩 해서 버튼을 이 win이라는 창에 배치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실행하면은 버튼이 바로 생기죠. 실행을 하면은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빈 버튼이 생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버튼에 어떠한 옵션을 줄 건데요. 다른 TK인터 관련 설명들을 보시면 주로 여기다가 붙입니다. 텍스트 뭐 여기다가 뭐 현재 시각 뭐 이렇게 해볼까요? 이걸 실행하게 되면 텍스트가 바로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제가 아까 알려드린 방법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버튼에다가 config 함수로 텍스트 현재 시각 이렇게 되는 거였죠. 이렇게 해도 아까 여기다가 텍스트 현재 시각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이렇게 실행을 해도 동일한 명령이 되는데요. 제 기준에서는 이렇게 하나에다가 여러 가지 막 잡다한 것들을 넣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나, 한줄한줄 코드가 되게 짧고 사용자들이 알기 쉬운 게 좋은 코딩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익숙해지시면 여기다 넣으셔도 되겠지만 이렇게 따로 빼서 버튼을 만드는 것과 버튼에 옵션을 주는 것은 다른 코드에 넣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알려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하면 좀더덜 헷갈리겠죠? 네, 그리고 버튼의 크기를 좀 바꿔볼게요. 버튼의 크기는 마찬가지로 config 여기서도 넣어도 됩니다. width, height를 여기도 넣어도 돼요. 하지만 따로 빼서 width로 크기가 어느 정도에 돼야 될지 좀 감이 안 오는데 그냥 아무 값이나 넣어볼게요. height는 30. 뭐 이렇게 실행을 하게 되면 너무 버튼이 커졌죠. 네, 버튼이 너무 크네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이렇게 하게 되면은 또 너무 작아졌습니다. 이 적정한 크기를 잘 모르겠어요. 요거는 하이트는 바꾸지 말고 위스만 조금 바꿔볼게요. 그러면은 요거를 한 20으로 하이트는 그냥 지울게요. 자, 이렇게 하면은 좀 뭔가 좀 맞는 것 같은데 잠깐만, 마지막 시도. 자, 10 정도로 하면은 네, 어느 정도 보기 좋게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버튼의 크기를 바꿔봤고 그 안에 들어가는 설명을 집어넣었습니다. 이제 이 버튼에 기능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 기능을 집어넣는 것은 버튼이라는 변수 뒤에 config를 마찬가지로 쓸 거고 그 안에 command라는 옵션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이 command는 command에 맞는 것은 요 함수를 집어넣게 돼 있는데요. 우리가 함수를 안 만들어 놨죠?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우리가 어떠한 기능을 만들 때 함수화 하는 것은 요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일단 코드를 짜요. 어떤 기능을 만들고 싶으냐? 버튼이 눌림. 요런 코드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감싸는 def define이죠. def 뒤에 함수명을 적습니다. 함수명은 alert 이라고 할 거고 이 뒤에 반드시 괄호를 넣어야 됩니다. 괄호를 넣고 땡땡 콜론을 붙이죠. 그리고 이 콜론이 들어갔기 때문에
네 칸을 딱 띄워줍니다. 그러면은 이 alert이라는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 요 프린트 버튼이 눌림, 요게 실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먼저 실행을 하고 alert이라고 하게 되면 버튼이 눌림이 됩니다. 이 괄호의 역할은 매개 변수, 네, 입력 변수라고 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가 어떤 인풋을 뭘로 넣을까요? i라고 한다면 print i. 자, 이건 어떻게 되냐면은 alert에다가 어떠한 인풋을 집어넣게 되면은 그것을 출력해라 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이렇게 하면은 이걸 실행 안 했죠. 이거를 실행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에러가 나죠. 왜냐면은 이 안에 아무것도 안 들어가기 때문에 alert 3이라고 한다면 3을 출력해 줍니다. 요 여기는 문자열을 넣어도 되겠죠. 3. 이렇게 하면은 어쨌건 여기 인풋을 넣어줄 수도 있고 안 넣어줄 수도 있는데요. 지금은 버튼이 눌림이라는 함수, 요게 출력되는 함수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 안에 넣고요. 뭐 지금 실행했으니까 뭐이 안에 안 넣어도 되긴 합니다만 전체를 이제 하나의 코드로 하는 게 좋기 때문에 이 안에 넣었고요. 그리고 이런 함수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커맨드에다가 alert을 넣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행을 해볼게요. 실행을 하면은 자 요거를 누르면은 여기에 버튼이 눌림이라고 떠야 됩니다. 자 버튼이 눌림이라고 뜨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만든 함수가 이 버튼을 눌렀을 때잘 적용이 된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을 했고요. 이제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기능을 구현할 때가 왔습니다. 지금 요거는 그냥 초보적인 예시를 든 것이고요. 현재 시각을 뽑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또한 외부의 모듈을 하나 들고 와줘야 되는데요. 데이트 타임 이라는 모듈인데 이거를 아마 설치가 안돼 있는 분들이 많으셔서 처음에 설치할 때 pip install datetime 요거를 실행을 해 주셔야 될 겁니다. 저는 깔려 있습니다만은 한번 다시 설치를 해 볼게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설치가 잘된게 확인이 되고요. 이제 datetime을 들고 올수 있습니다. 이것도 from datetime import datetime 요 데이트 타임이랑 요 데이트 타임은 다른 겁니다. 이 안에 또 데이트 타임이란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렇게 실행을 해 주셔야 되고요. 데이트 타임 나우, 그러니까 데이트 타임에 나우라는 함수를 쓰면 현재 시각을 알수 있습니다. 자, 프린트 실행해 볼게요. 그러면은 현재 시각, 지금 이 영상을 만들고 있는 시각이 2020년 7월 27일 7시 15분 이렇게 계속 초 단위까지 그리고 밀리초 단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랑 크게 다른 게 없을 수도 있지만 요거를 클릭하게 하면 되겠죠. 프린트 하면 되겠죠. 그래서 alert에다가 요거는 alert이라고 하지 말고 whatTime이라는 함수로 만들 거고 프린트에다가 요걸 집어넣으면 되겠죠. 요 프린트까지 들어왔네요. 자, 그래서 whatTime이라는 함수는 현재 시각을 출력해주는 그런 함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지우고 이거를 실행하고 whatTime 반드시 한번 함수를 만들고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실행을 하면은 현재 시각이 잘 표시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함수를 만들어줬으니 이제 alert에다가 다시 whatTime으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면 끝난 것 같네요. 실행해 볼게요. 자, 현재 시각을 누르면 현재 시각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끝났는데요. 좀더 재밌는 걸 해볼까요? 어떤 거냐면은 지금은 우리가 요걸 클릭했을 때이 주피터 노트북상에서 출력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이거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면 주피터 노트북이 없는 상태에서 이 프로그램 내에서 뭐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가령 여기서 클릭을 했으면 뭐이 여기서 현재 시각이 나와야 된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버튼 말고 다른 건 아직 안 배웠으니 버튼 내에서 해결하는 방법으로
현재 시각을 클릭했을 때이 버튼 안에 현재 시각이 나오게끔 해볼 겁니다. 구미가 좀 당기시나요? 아무튼 요걸 클릭했을 때 여기 나오는 게 아니라 버튼의 문구가 바뀌어버리는 그런 마법을 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끄고 이 함수를 조금 고쳐보면 되겠죠. 일단은 이 데이트 타임 나우를 어떠한 변수로 만들게요. 나우, 데이트 나오니까 dnow 뭐 이런 변수로 저장을 할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이 버튼의 내용을 바꾸는 버튼에 들어간 텍스트를 바꾸는 함수는 뭐였죠? 이 안에 있습니다. 범위는 이 안에 있다. 요거죠. 버튼 뒤에다가 config 텍스트는 현재 시각 요거죠. 요거를 통해서 글자를 또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이 프로그램을 실행했다고 해서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못 바꾸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 있는 함수를 사용하면 실시간으로 바뀌는 거죠, 뭐. 자, 요거를 여기다가 집어넣고요. 이 텍스트가 현재 시각이 아니라 dnow가 되면 여기서 우리가 정했던 dnow를 여기다가 집어넣게 되면 글자가 이 데이트 나우로 딱 들어가게 될 겁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요거를 실행을 해볼게요. 실행을 하면 자, 현재 시각이 있고요. 이걸 누르면은 여기에 현재 시각이 뜨는 게 아니라 이 버튼의 내용, 이 현재 시각이 없어지고 여기에 시간이 들어갈 겁니다.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클릭되는데 이게 버튼이 좀 작네요. 이렇게 키워서 이 버튼의 크기를 좀 늘려야겠네요. 버튼의 크기를 지오메트리를 한600 정도로 늘리고 위스를 한뭐30 정도로 늘리겠습니다. 다시 실행을 해서 이렇게 하면은 안 잘리겠죠. 충분히 가로로 늘렸으니까요. 클릭을 하게 되면은 현재 시각이 잘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프로그램 상에서 주피터 노트북 상으로 이렇게 출력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프로그램 자체 내에서 이 버튼의 텍스트까지 바뀌도록 코딩을 할 수가 있네요. 이렇게 전체 창 안에다가 버튼을 성공적으로 만들어 봤고요. 그것으로 어떠한 하나의 프로그램도 만들어 봤습니다. 이상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버튼 말고 다른 위젯을 넣어보는 연습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